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CC 프로아마 최강전 경기, 이제 전주 KCC와 신협 상무의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베스트5부터 소개해드리죠. 전주 KCC 김민구, 송교창, 하승진, 김효범, 전태풍 베스트5입니다. 아우, 멤버 쨍쨍해요. 네. 오늘 앞선 가운데 전태풍 선수가 역시나 팀을 어떻게 이끌지 애미도 없는 전주 KCC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협 상무입니다. 상무팀은 성재준, 이대성, 장민국, 최부경 그리고 김실애 선수입니다. 이제 최부경, 하승진 선수의 팀워프로 경기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하승진 선수, 그러나 천행공이 성재준에게 가면서 오늘 경기 1쿼터 상무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최부경, 김실애. 김실애 좁은 공간에 직접 림을 노렸습니다. 득점 실패. LG 시절의 김실애 선수 득점 투맨 게임이라든지 상당히 빠른 선수죠? 네. 근데 LG의 뭐, 신바람 농구를 주도했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하승진 선수가 앞에 있다 보니까 조금 거북한 것 같아요. 자, 하승진에게 투입됐습니다. 최부경이 막아서고 있어요. 더블팀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올려놔요. 흘러나온 공 잡아냅니다. 하승진 선수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빼줍니다. 이대성 돌파 시도. 공 놓칩니다. 공격권은 전주 KCC. 근데 이제 하승진 선수는 하승진 선수의 슈퍼라고는 팍팍할 선수가 지금에 없어요. 네. 조금 여유를 반 템포만 줄여도 될 텐데 지금도 급하다. 아, 그렇군요. 네. 이대형 선수가 공을 향해 가봤습니다만 여전히 전주 KCC의 공격입니다. 김민구, 전태풍에게. 김민구 선수가 부상에서 얼마나 회복됐을지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성교창 돌아서면서 득점 올립니다. 저런 게 성교창 선수가 이제 좋아진 모습이 아닌가. 네. 여유가 좀 보이죠? 사실 전주 KCC에서 1라운드 3순위에 고등학교 3학년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성교창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될 거라고는 했지만 3순위까지 예상한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시즌 만에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인다. 네. 굉장히 본인의 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부경의 두 점. 하승진 선수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네. 최부경 선수가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랑 나와줘야 되는데. 성교창 블락샷 걸립니다. 장민국의 블락샷. KCC 입장에선 하승진 선수를 좀 신이 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어른쪽 커너 성교창입니다. 연속 두 번의 공격 성공했어요. 자신 있게 던지죠. 김실애 하승진 앞에서 동료 선수를 찾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이대성 치고 들어가는 이대성입니다. 하승진 앞에서 반대쪽 길게 김실애, 전태풍의 수비 최부경 빠져나와서 김실에게 내줍니다. 속임 동작 이후에 올립니다. 득점 실패. 자이트 투샷. 김실애 선수 빠르긴 빠르네요. 네. 참 이 선수들이 이제 곧 제대를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지금 1월달 돼야지 지금 제대를 하죠. 최부용 선수, 김실애 선수가. 그렇죠. 이대성 네. 선수도 제대하고요. 마찬가지죠. 네. 사실 선수들은 기록했습니다만 저는 약간 좀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생각보다 금방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군 생활은 빨리 끝내고 내 군 생활만 늦게 그렇죠. 끝났네요. 네. 근데 금년 개별이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 뭐 좋은 선수들 들어오죠. 또 네. 군대에서 나오는 선수들이죠. 예측 못할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예. 4대4의 스코어입니다. 전태풍 잡습니다. 김실애 수비. 하승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효범 돌아 나왔어요. 걸렸습니다. 골밑 김민구. 아, 패스를 선택했나요. 살려내는 김실애. 골밑에서 끌어내는 김민구입니다.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최부경 앞쪽으로 이대성을 봤습니다만 두 선수의 눈이 맞지 않았습니다. 양쪽 팀이 좀 서투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아까 김민구 선수도 뭐 조금 한 템포 죽여서 던져도 될 부분이었고 지금도 좀 아울렛을 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말이죠. 선수들도 사실 상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민구 선수의 석점 시도 장면이었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이후에 이대성에게 향한 패스 두 선수 호흡 맞지 않았고요. 상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팬분들한테 또 선보이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공 놓쳤어요. 흘러난 공 이대성 끊었습니다만 다시 송교창이에요.
직접 노립니다. 석점짜리 불발. 리바운드 따내는 신협 상무입니다. 오늘 이 경기는 많은 프로구단 팬분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신인급 선수들의 활약을 또 지켜볼 수 있는 상무가 속해 있고, 이제는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 신인급 2, 3년차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반칙 선언됐습니다. 김실의 치고 들어갈 때 파울. 이제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 이제 KBL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실의 최부경 성대준에게 돌아가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빼줍니다.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좀 선수들 슛템포도 그렇고 급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전태풍 치고 들어갈 때 파울입니다. 반칙 김실의. 사실 신업 상무도 오늘 경기에서는 첫 경기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만큼 부담이 굉장히 큰 시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추승경 감독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정교창입니다. 뒤쪽 김민구. 치고 들어가는 김민구. 다운 패스 연결. 전태풍 움직이면서 던졌어요. 안 들어갑니다. TV 시도 정교창. 아로바운스 공격권 계속해서 전주 KCC. 김민구 선수도 지금 스텝 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난 시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지금은 상무가 지금 그 최병훈 선수가 그냥 하승진 선수하고 비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최부경 선수 사실 SK나이츠에서 뛰던 시절에 감독들이 가장 칭찬 많이 하는 빅맨 선수였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 끊겼습니다. 이 공이 김민구에게 가요. 김민구 프론트. 좋아요. 6대4. 김민규 선수 이윤재 감독. 작년 시즌하고 움직임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발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네요. 김실의 장미구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실의에게 최부경 밀고 들어가다가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최부경 선수 생각해보면 이 프로농구 정규 시즌에서 뛸 때 외국인 선수까지도 1대1로 수비했었던 선수예요.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무 가서 몸이 더 좋아져서 그렇죠? 하승진 웨이트레이닝 그거 많이 했다는 얘기죠. 밀고 좋아요. 들어가요. 득점 실패. 다시 잡았습니다. 성공합니다. 뻔한 선수죠. 뭐 저렇게 하승진 선수 밀고 들어가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최부경 선수도 밀어붙였는데 하승진 선수가 스텝으로 돌아선 이후에는 밀렸어요. 사실 몸무게에서 파워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하승진 선수는 120kg 이상 갈 겁니다. 체급 차이가 다르겠죠. 네. 최부경 선수는 108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많이 거고요. 불렸네요. 네. 글쎄요, 선수들이 이렇게 좀 불리게 되면 무릎이라든지 발목에 좀 통증이 많이 온다던데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살이 아니고 근육일 때는 저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가 보기에 최부경 선수도 웨이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그 근육량이 늘은 것 같거든요. 네. 살이 찐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승진 선수의 몸무게 얘기하셨잖아요. 135kg이라네요. 석점포입니다. 성재준. 3점 전문 슈타죠. 네. 8대7의 스코어입니다. 김여범. 성재준 스크린 걸렸습니다. 쏠 찬스가 납니다. 리바운드 다툼. 살려내는 최부경. 오늘 최부경 선수가 하승진 상대를 굉장히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승진 선수가 반발짝만 밀려 넣어야 됩니다. 네. 최부경 선수를. 그러면 리바운드에게 더 쉬워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김민구 스크린 요구합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김민구 점프슛 불발. 리바운드 김실의. 최부경 이대성. 최부경이 다가옵니다. 이대성 치면서 최부경에게 다시 짧게 이어받았습니다. 다운패스 연결 투맨 게임. 안 들어가네요. 흘러나온 공을 다시 김실애가 살려냈습니다. 이대성 치고 들어갑니다. 레이업 불발. 흘러나갑니다. 아로바운스 공격권 전주 KCC. 두 팀 모두 골밑이 뻑뻑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진짜 프로팀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윤재 감독입니다. 그리고 추승경 감독. 김지우 선수 나왔어요. 김호범 선수가 나가고. 김지우를 투입하고 있는 추승경 감독입니다. 김지우 선수도 뭐 전문 슈터죠? 그렇죠. 사실 김지우 선수가 신인 시절에는 그 시즌 초반까지는 김지우 선수의 신인왕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또 선수 KCG공이 선언됩니다. 지금 최비용 선수가 지금 뭐 하승진 선수를 육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런 거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네. 상대가 자기보다 높이가 높은 선수인데 뭐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겨 최부경 그러나 그 앞에서 끊어냅니다. 갈대 치레스코 공격이 원하자는 상무 최부경에게 하승진 거리 벌리고 수비하고 있고요. 최부경 하승진 상대로 멈췄습니다. 스텝 이후에 패스 선택. 아, 두 선수 맞고 나가요.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게 찬스가 하나 주다 보면 저런 턴오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한 점 앞서 있는 전주 KCC 지금 워낙 수비가 거세기 때문에 아웃바운스가 됐고요. 두 팀 모두 아직까지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막복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두 팀 모두 인사이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송교찬 높게 김민구 블랙샷 이대성 재밌네요. 퍼펙한 찬스가 났었는데 저런 건 글쎄요 오버헤드 슛보다 언더슛이 좀 낫지 않았을까. 네. 결과론이죠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저거 오버헤드를 쏘니까 이제 브락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전태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행공 하승진 살려냅니다만 라인 밟고 점프했습니다. 아니 전태풍 선수가 이 테페스를 해줄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승진 선수한테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8대 7 잠시 지금 스코어가 올라가지 않고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전태풍 선수도 이제 초반에 좀 뭐가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지니까 지금 깝깝하게 느끼고 있네요. 네. 장민구 김실에게 치고 들어갑니다. 파울입니다. 전주 KCC 네 번째 팀 반칙 송교창입니다. 저희가 어제 경기에서 창원LG 경기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만 김실애 선수가 군에서 복귀하게 되면 LG의 가드진들 굉장히 거세질 것 같고요. 이현민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이 트레이드가 두 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전주 KCC에 들어와 있는 이현민이에요. 김실애 왼쪽 코너 장민국 트래블링 선언입니다. 이현민 선수도 사실 보면 이현민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세트 오펜스 시에 상당히 리딩을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리딩도 잘하고 네. 외곽도 좋습니다. 3점도 굉장히 좋고 전주 KCC라는 팀의 어떻게 보면 색깔에 어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승진에게 높게 최부경이 막아섭니다. 홀로 막고 있습니다. 최부경 높게 안 들어갔어요. 볼다툼 흘러나온 공을 따내고 있는 상무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속공 만들어냅니다. 김신하의 패스 김실애 선수 패스 좋았어요. 지금은 거의 유도탄 같은 패스였어요. 그러면서 역전 성공하는 상무입니다. 이현민 송교창에게 다시 이현민 김실애 마주봅니다. 송교창에게 내주고 뒤쪽 패스 길었습니다. 이현민에게 샤클락은 7초 6초 5초 3초 이현민 언더슛 불발 하승진이 쳐냅니다. 리바운드 하승진 높이가 상당히 높네요. 아, 좀 타이밍 늦었어요. 네, 끊어냅니다. 상무 이현민 선수가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그렇단 말이죠. 파울 라인에서 봐서 땅 던져줘야 되는데 타임을 늦췄어요. 이제 오늘 1쿼터 1분 50여 초 남았습니다. 이대성 시간 보내고 있는 이대성 빠져나온 김실애에게 장민국 돌아 들어가고요. 김실애가 빼줍니다. 중거리 슛 최부경 짧죠? 불발 자 수공이죠. 김민구 좌중간으로 이동 왼쪽 코너 캐치샷 돌아 나왔습니다. 박스아웃 이후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상무입니다. 이대성이 빠르게 치고 가요. 속도 높입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파울을 불어주겠지 하고 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중거리 슛 두 점짜리 안 들어갔어요. 하승진 패스인가요? 돌아서면서 백기샷 득점 하승진
하승진 선수가 일단 이런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몸 상태를 얼마나 이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우시진도 관건이겠어요. 그렇죠. 네. 부상이 워낙 잦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 좀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또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상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10대 9의 스코어입니다. 최부경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시래가 던집니다. 석점포 다시 잡아서 던져요. 이번에는 성공. 본인이 리바운드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본인이 쏜 볼은 본인이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지금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죠. 네. 팀 반칙 여유가 있었던 상무 장민국 선수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선수 교체 박경상 선수를 투입을 하는데 전주 KCC 소속이죠. 또 그렇죠. 박경상 선수도 예. 아 그러고 보니 못 본 지 오래된 선수도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김민구 대신해서 전태풍 선수도 다시 투입하고 있고요. 정유량 선수가 나왔어요. 정희재 선수도 투입됐고 정유량 선수도 투입이 되면서 많은 선수도 교체가 됐습니다. 전태풍 밴드 백 드리블 크로스오버 정유량 다시 이현민에게 이현민 샤클락 3초 2초 아. 1초 뺏겼어요.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수비 성공하는 상무입니다. 이제 저런 게 이제 흔히 이제 가드들이 볼 능력이 좋은 가드들이 네가 어떻게 내 볼을 어떻게 뺏어 뭐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 저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손 끝에서 이 손가락 끝에서 더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드리블 미스가 났습니다. 저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움직이는 도움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죠. 12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KCC는 팀 반칙 상황이었는데요. 정유량의 파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 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양 팀의 수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11대 10의 스코어 한 점 앞서 있는 상무. 백코드 이용해서 자유투 1구 성공하는 최부경 선수입니다. 원샷!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풍. 빠르게 달립니다. 샤클락 게임 클락 3초 정도의 차이 전태풍. 지금 눈에 찔렸나요? 이현민입니다. 빨리 나와줘야죠. 좁은 공간 이현민 반대쪽으로 뺄 때 파울 선언됐습니다.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긁힌 것 같죠. 전태풍 선수가 코피가 나고 있습니다. 파울을 왜 안 불어주냐 이런 얘기죠. 지금은 코피가 날 정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코에서 지금 출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체되고 있는 전태풍 선수입니다. 자 오늘 전태풍 선수 스타트에 조금 상당히 흥분한 전태풍 선수예요. 저거 지금 심판들 못 봐서 다행이에요. 상상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이현민입니다. 치고 들어가요. 이현민 다음 패스 연결 블랙샷 성재준이 걷어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3초. 정유량 땡큐샷시도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 1쿼터 이렇게 끝납니다. 12대 10 상무가 두 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선수 수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공격이 오늘 잘 안 풀리는 퍼스트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승진 선수를 상대하는 최부경 선수의 모습도 봤는데 하승진 선수를 좀 든든하게 지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태풍 선수 출혈 때문에 지금 잠시 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